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23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부모님과 친지들이 기다리고 계신 고향 앞으로 달려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반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향 앞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전시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공동 차례상을 마련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고향에 가지 못한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 설날 아침 쪽방 상담소에 공동 차례상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오후에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도 열리고 윷놀이도 하고 선물 나눔 행사도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설 연휴 내일부터죠. 24일 그리고 27일까지 쪽방 상담소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나눔의 집 등 5개 기관에서 무료 급식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설 연휴가 더 외롭고 마음이 힘드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는 그런 명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어제 낮에 그리고 밤사이 비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늘이 좀 흐립니다. 비 소식이 또 있는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린 비가 지면에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마치 초봄 같겠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3월 중하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걱정 되실 텐데요. 세종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1도, 세종 12도, 대전 13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9도, 홍성 10도, 보령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8,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매년 명절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특히 올해는 A형 독감 같은 감염병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한 폐렴 확산 위험으로 국내외적으로 정말 감염병 기상에 걸렸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고향에 가실 때도 마스크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손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개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죠. 그래요. 춥고 건조한 날씨에 생기는 이 감염병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될 텐데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충분한 휴식과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비타민C가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하니까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많이 드시고 아직 설 명절 선물 못 고르신 분들이라면 이런 과일 선물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 명절이 되면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모처럼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음식으로 기운을 차리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모습도 좋고 아니면 그런 맛있는 음식을 사진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펄펄 우리 집 명절 음식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는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집밥을 먹어야 좀 기운이 펄펄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명절에 뽑은 최고의 음식은 바로 설날에 떡국도 있지만 갈비찜입니다. 이 부드러운 살코기와 함께 그 달짝지근한 양념까지
정말 갈비찜만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갈비찜 훌륭하죠. 저도 갑자기 갈비찜이 먹고 싶은데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다녀와 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에 다녀왔는데요. 폐교가 되었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갤러리 전시장과 또 공연장, 또 캠핑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충남 논산의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바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 문화예술, 액티비티, 과학창작활동까지 익숙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곳, 논산시 상월면에 자리한 복합예술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곳에 들어오니까 네. 정말 제 상상을 뛰어넘는 풍경이 펼쳐지는데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저희 기업이 기존에 폐교되었던 한천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뭐 전시장, 뭐 갤러리 공연장 등에서 저희가 지역 주민이랑 외부 관광객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며 한 뼘 더 자라는 초등학교가 2011년 멋진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논산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은 물론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술중점학교라고 해서 전국에 이제 교육부에 지정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상상마다 논산에 오시는 예술중점학교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는 직접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문화예술을 저희가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지역 작가들과 함께 같이 전시를 진행하고 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깨워 각자 고유한 모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물론이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바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뱀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입니다.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 같죠. 이 공간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린 왕자도 눈에 띄고 뭘 하는 공간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틴 라운지는 어린 왕자 속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형상화해놓은 상상마다 논산의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방문객들로 하여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놓은 공간입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도 절로 책에 손이 가게 하는 아기자기한 독서실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야, 여기서 이렇게 책도 볼 수 있고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또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으니까 정말 재밌는 공간이네요. 아틴 라운지 외에 이제 밖에 나가시면은 캠핑이라든지 공연 그리고 프리마켓까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월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벤트가 진행될까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뭐 재밌는 게 시작되나 봐요. 저희 이제 캠핑객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아트 캠핑데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체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컨텐츠는 캘리그라피 수업을 해서 아이들 책갈피를 만들어가는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트 캠핑데이. 본격적인 캠핑 시작에 앞서 캘리그래피 책갈피 만들기가 진행됐는데요. 아직은 글씨 쓰기가 낯설 아이들이 연필이 아닌 붓펜을 잡고 꼬물꼬물 개성 가득한 글씨를 만들어갑니다. 아니 어머니, 친구들이 글씨도 잘 쓰고 제법 잘 따라하는데요. 네. 이 수업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이 아파 책갈비를 만들었는데요. 아이들도 우선 자기가 만든 책갈비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건데 캠핑장에서 더군다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그럼 이렇게 책갈피 만드니까 기분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기분 좋아해요. 저도 캘리그래피에 도전을 했습니다. 구경할 땐 쉬워 보였는데 막상 쓰려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니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글씨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와서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재밌어서 몰두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좀 예쁘게 한번 노력해서 써볼게요. 온 정신을 손끝에 모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봤는데요. 허전한 공간을 채워줄 스티커까지 붙여주면 책갈피 완성! 짠! 이렇게 저도 예쁜 글씨로 책갈피를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문화예술 공간에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캘리그라피 수업도 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에 나설 시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캠핑장에 모였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난 즐거움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어디 맛집 부럽지 않게 차려드시네요. 여긴 저희가 자주 와요. 네,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게 운동장을 둘러싸서 이렇게 텐트가 설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이게 다른 캠핑장에서 알 수 이렇게 없어요. 이런 공간이 빽빽하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잔디가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아이들이 넘어져도 안 다치고 되게 좋고요. 게다가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캠핑의 매력은 뭐예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인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싸늘한 겨울 날씨 속에서 나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포근함을 안겨주는 겨울 캠핑. 그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이곳은 A구역 캠핑장인데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캠핑 한번 즐겨봐야겠죠? 여기다. 자. 캠핑 초보인 저를 위해 새벽녘 추위도 견딜 수 있는 따뜻한 텐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까지 더해지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캠핑에 없어서는 안 될 캠핑의 꽃, 바비큐 준비에 나섰습니다. 자, 준비한 고기까지 구워볼게요.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 냄새. 고기 지금 잘 익었어요. 와, 역시 캠핑 와서 먹으니까 확실히 다르네, 고기 맛이.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바비큐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짠! 제가 손수 준비한 캠핑 바비큐 한상입니다. 아, 마음이 너무 급해요. 배가 고파서 빨리 먹어볼게요. 야, 역시 쌈을 싸서. 역시 고기는 쌈을 싸 먹어야 제맛! 싱싱한 상추 위에 숯불 향 가득한 고기를 얹어서 크게 한 입 넣어보는데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와. 역시 캠핑의 마무리는 이렇게 바베큐예요. 고기가 살살 녹아요. 여름날에 떠들썩함 대신 차분함이 감도는 겨울의 캠핑장이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맛있는 음식과 자연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먹어도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캠핑도 즐기고 또 문화예술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상상력을 깨우고 싶다면 논산으로 놀러오세요. 예술적 상상을 키우고 함께 나누며 행복해지는 곳. 문화예술 체험은 물론 동계 캠핑을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었던 논산에서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좀 적은데 자 이렇게 폐교를 활용한 공간이
아이들과 또 지역 작가들에게 소중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쉽게 배울 수 없는 그런 예술 활동을 직접 체험도 해보고요. 또 작가와 함께 작품을 전시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예술중점학교의 작품 전시는 1월 31일 금요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꼭 가셔서 아이들의 재밌는 상상력을 감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한겨울에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캠핑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폐교를 활용한 이 캠핑장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잔디도 넓게 깔려 있고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인기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두 번 아트 캠핑이 열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요. 캠핑이나 또 그런 장비들은 직접 챙겨가셔야 한다고 하네요. 네.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참 좋을 곳인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체험 말고 또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정말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북을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볼 수 있는 모든 북 체험과 또 밤에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별밤 아트라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설 연휴에는 휴가 난다고 하니까요.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설 연휴가 지나도 아이들 겨울방학은 남아있습니다. 예,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 연휴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을 앞두고 오늘도 즐겁게 다섯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예로부터 설날이면 떡국을 끓여 먹었는데요. 이 떡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맵쌀가루를 찐 다음 안반에 놓고 쳐서 둥글고 길게 늘여 만든 떡으로 떡국의 재료로 쓰이는 이 떡은 무엇일까요? 1번 백설기, 2번 가래떡, 3번 인절미. 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 어렸을 때 그 동심이 풍부했을 때는 네. 왜 떡 이름이 이럴까? 약간 좀 좀 떡 이름이 네, 좀 찝찝하죠. 그런 네. 왜 떡에다가 네.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참 맛있고 쫄깃쫄깃 정말 맛있는 떡인데요. 자, 떡국의 재료가 되는 이 떡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가래떡입니다. 가래떡은 맵쌀가루를 쪄서 길게 굴려낸 떡으로 설날의 대표적인 계절 음식입니다. 얄팍하게 동전 모양으로 썰어 떡국을 끓이거나 가늘게 뽑아 떡산적, 떡볶이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네. 네. 가래떡은 이 길게 뽑은 모양 때문에 복과 이 수명을 늘린다는 뜻에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이번 설에도 떡국 많이 드시고 2020년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우리 아이들이 설날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정월 초하룻날에 하는 새해의 첫 인사로 새해를 맞아 의례적으로 우더른께 드리는 무난 인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3배, 2번 4배, 3번 5배. 네. 네. 보기가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3배, 4배, 5배. 예. 네. 저는 참고로 그 설에 가면 꼭 있는 그 과일 배 있잖아요. 네.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아. 원래는 엄청 많이 먹는데 이번에는 딱 3개만 먹으려고요. 3개만요? 네. 예. 3개의 배만 먹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것하면 이렇게 이것을 드리고 난 뒤에 받는 그 용돈이 참 어린 시절 좋았는데 이제는 받기가 어렵네요. 자, 세 가지 중에 정답을 확인해 봐야겠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3배입니다. 세배는 새해를 맞아 의례적으로 우더른께 드리는 무난 인사로 심신을 새롭게 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우더른을 찾아 세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세배꾼,
세뱃꾼에게 차려내는 음식상을 세뱃상, 세배한 아이들에게 우더른이 용돈으로 내리는 돈을 세뱃돈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세배를 할 때마다 헷갈린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 세배를 할 때 남자는 왼손이 위로, 네. 예,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포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번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세 번째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설 명절 동안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어쩐지 연휴에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는요,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나들목 지나갈 때 보면 또 이렇게 쌩쌩 다 지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들 지나가더라고요. 네. 예. 이번 연휴에 꼭 알아두어야 할 퀴즈인 것 같습니다. 자, 오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설을 맞아 교통 편의를 위해 설 연휴 첫날인 24일 0시부터 설 다음 날인 26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하는 KTX 고객에게는 운임을 최대 40%까지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만 6천 곳이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고요. 연휴 기간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또 응급의료 포털이나 어플을 통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이것 어려우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친인척 사이에 부르는 호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남편, 형의 배우자를 부르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처형, 2번 동서, 3번 형님. 네, 뭐 이 좋은 형제 이렇게 떠올려보면은 네. 땡땡 먼저, 아우 먼저,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걸 생각해 보시면 예 답이 보입니다. 네, 또 우리 두목님께도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믿고 따르는. 자, 세 가지 중에 호칭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형님입니다.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편 형의 배우자는 형님, 남편의 남동생은 미혼일 경우 도련님, 기혼은 서방님, 남편 남동생의 아내는 동서라고 부릅니다. 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평등한 명절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서방님, 도련님 이런 복잡한 호칭이 아닌 이름 앞 뒤에 이렇게 씨를 붙여서 부르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설날에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민속놀이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단면이 반달 모양인 네 개의 나무 막대기를 던져 말을 움직여 노는 민속놀이로 편을 갈라 승부를 겨루는 놀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윷놀이, 2번 널뛰기, 3번 투호놀이. 네. 인생 뭐 있습니까? 예, 뭐 아니면 도죠. 오, 예, 네. 정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던졌을 때 웬만하면 전 뭐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백도 말고. 네. 도 아니면 뭐죠? 자, 네. 재밌는 민속놀이 어떤 놀이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윷놀이입니다. 윷놀이는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즐기는 민속놀이로 4개의 윷가락을 던져서 나온 결과에 따라 말을 움직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농경사회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간단한 도구와 단순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놀이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다섯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앞서 그 날 따라와요에서 예, 혼핑을 보여줬어요. 혼자 캠핑하기. 네. 예,
바비큐도 혼자 구워 먹고 그 느낌이 어땠나요? 홈핑. 홈핑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여유롭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외롭다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번 명절 연휴에 저와 함께 캠핑을 즐기러 가는 거 어떨까요? 이미 혼자 하는 게 좋다네요. 저희도 빈정 상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은주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겨울 추위를 녹여줄 화끈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한국 사람들은 매운맛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항에 가면 특별한 매운맛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속이 확 풀리는 매운맛에 불맛까지 더해져서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올겨울 추위를 날려줄 매운맛을 맛보러 포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한겨울의 추위도 녹일 만큼의 얼큰함과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려버릴 속이 확 풀리는 화끈함까지 갈수록 늘어나는 극한의 매운맛을 즐기는 마니아들. 그들이 선택한 매운 음식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화끈한 매운맛의 진수 지금 공개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기만 한 포항 오천읍의 한 식당. 매일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다는데요. 보통 맛이야? 어느새 매운맛에 중독된 사람들. 대체 뭘 먹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손님들이 하나같이 맵다고 얘기하는 바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쏙 빼고 있는 집이 바로 이 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증거로 이 테이블마다 놓여져 있는 수건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 뒤쪽에 경고장까지. 경고장에서 수건, 수건과 경고장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매일이 전쟁 같은 점심시간. 늘 한자리에서 꿋꿋하게 전투적인 매운맛을 선보이는 주인장. 눈물이 핑 도는 주방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인더 바쁘구나. 안녕하세요. 한창 점심시간이라서 좀 바쁜가 봐요. 예. 아니, 제가 가게를 딱 들어오는데 코끝이 약간 아찔아찔했거든요. 예. 주방을 들어오니까 코가 뻥 뚫려. 맵다라는 얘기죠. 사장님 집에 매운맛을 내는 비법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다른 거 전혀 안 들어가고 청양고추를 써요. 땡초. 예, 아주 땡초. 매운 고추. 아주 매운 고추요.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코끝이 아찔한 국내산 청양고추로 승부한다는 이 집. 해마다 여름에 고추가 완전히 독이 올랐을 때 독으론 고추는 땅땅하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사갖고 작업을 해서 1년 동안 냉동실에다 얼렸다가 그거를 갖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청양고추 중에서도 제일 매운맛을 맛볼 수 있는 데가 여기네. 아, 그렇죠. 야, 그러면 네. 메뉴들이 뭐뭐 있어요? 대표 메뉴들은? 저희 집엔 두부조림,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아, 조림으로 맵게. 예, 예. 뚝배기에 자글자글 졸여낸 극한의 매운맛 조림 삼총사. 마지막 국물까지 눈물 쏙 빼는 매운맛.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시간은 그에게 돌아왔다. 화끈한 조림 삼총사를 마주하게 된 서영석 리포터. 가장 먼저 두부조림부터 공략해보는데.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좀 매워요. 해수두부를 사용한다는 이 집의 두부조림은 인기 메뉴 중 하나인데요. 두부라 얕잡아 본 영성 리포터. 슬슬 올라오나 봐요. 아, 빈속이라서. 진한 양념 보이시죠? 이 집은 기본이 맵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못 드신다면 필히 말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조금 덜 매운 애기 맛으로 부탁한다고 말이죠. 한 입 먹이면 뭔가 칼칼한데 감칠맛이 싹 들어오면서 침이 쭉 나오는. 요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가능할 것 같네요. 도골은 청양고추에 사장님이 직접 만든 매운 양념 소스의 조화. 워낙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장님의 매운 손맛에다 엄청난 화력의 불맛까지 더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선 특유의 비린맛까지 잡아내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린맛을 잡아도 사실 생선이기 때문에 요만큼 비린맛이 나기 마련이에요. 예. 끝까지 안 나더라고요. 아, 그 이유가 뭘까요? 뚝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뚝배기 그리고 센 불입니다. 저희 센 불이요? 예예. 일반 식당에서 쓰는 불은 이거예요. 네. 이거. 근데 저희는 이게 모터를 달아갖고 모터를 올리게 되면은 불이 일자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센 불에 아주 불이 세지는 거예요. 아주 세서. 뚝배기도 네. 쓰지만 예. 그냥 센 불이 아니라 예. 강력하게 센 불을 예. 쓰니까 제대로 익고 비린맛이 싹 날아가는군요. 빨리 음식을 끓여서 그 비린맛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불맛입니다, 불맛. 사실은. 이거구나. 극한의 매운맛, 여기선 기본이지. 다른 요령 싹 빼고 기본기에 충실한 사장님의 매운 손맛. 한번 맛본 손님들 아주 진땀 뺀다, 진땀 빼. 매운 기운을 가득 품은 뚝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끈한 조림의 맛. 맛있게 맵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맛있게 먹고 돌아서면 매운맛이 싹 없어져요.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원하잖아요. 한번 원하다고. 맛있게 매운맛. 환하게 맵진 않고 맛있게 매워요, 맛있게. 남은 겨울 매운맛으로 취해주세요. 여기 화끈한 매운맛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가게가 있었으니 바로 짬뽕이로구나. 해산물의 시원함과 칼칼한 매운맛의 콜라보. 겨울엔 역시 짬뽕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네요. 입구에서부터 익숙한 향기, 맛있는 향기. 겨울엔 짬뽕이죠. 이 짬뽕 향기가 아 좋기만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짬뽕이 매운 음식이라는 건 알겠는데 짬뽕이 매운 음식으로 보여지기에는 좀 너무 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아, 저희는 다른 이제 짬뽕집과 다르게 이제 매운 불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짜장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 겉과 속이 확 다른 반전의 매운맛 불짜장. 얼마나 맵게요? 한번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매운맛의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간 제작진. 아니 그런데 야채 볶고 춘장에 육수 넣고 만드는 과정이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면발에 무슨 비밀이 있나? 그것도 아니면 매운맛의 정체는 대체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재료를 넣고 웍질을 하고 면을 뽑고 맛있는 냄새는 나지만 이거는 어찌 일반 짜장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사장님? 여기까지는 일반 짜장이랑 똑같죠. 그럼 지금부터는 불짜장은 달라져요? 네. 어떻게요? 지금 요게 이제 저희가 쓰는 특제 소스인데요. 네. 요 소스가 들어가면서 일반 짜장면과 완전 다른 매운 짜장면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로 짜장이 그렇죠. 바뀐다? 완전 바뀌죠. 완전? 네. 사장님이 직접 소스 개발에도 참여를 했다는 붉은 양념통의 비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톡톡톡 몇 방울만 넣어도 매운맛이 확 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 겉으로 봐선 매운 짜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긴 하겠어요. 매콤한 향이 살살 납니다. 본격적인 면치기에 돌입한 영성 리포터. 생각보단 곧잘 먹네요. 매콤한 향이 나는 가운데 짜장 특유의 달달한 맛이 조화로 이뤄서 입안이 굉장히 즐거워지는 그런 불짜장 맛. 맛있다라는 얘기죠. 아, 무엇보다도 이 소스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좀 매우면서도 짭짤하면서도 달달한 소스 맛. 색부터 심상치 않은 검붉은 소스. 대체 여기엔 뭐가 들어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양고추가 가장 매운 시기가 있어요. 그때 그 청양고추랑 이제 베트남 고추, 태국 고추 등에서 정말 매운 그 원액만 추출된 그 황금 비율의 그 소스에 저만의 이제 비법 소스가 결합이 돼서 매운 맛이 농축된 소스에 청양고추를 한 번 더 투하, 그리고 사장님만의 마법의 가루까지 넣고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소스를 톡톡톡 떨어뜨리고 돌때 시작하면 짜잔! 이번에 불짬뽕이 만들어집니다. 서영석 리포터, 일단 1단계부터 도전해 보이는데요. 과연 그 맛은? 기본 맛은 여러분들 딱 알고 있는 짬뽕 맛. 그런데 잘하는 집, 맛있는 집, 그런 짬뽕 맛. 요 정도라면은 단계별로 다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럼 바로 준비해드리죠. 일단 매운맛의 단계는 소스의 양으로 조절을 하는데요. 확실하게 차이를 보이는 소스의 양. 극한의 매운맛 4단계까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영석 리포터 도전! 그럼 올릴게. 아, 올려도 된다. 내가 아까 올리는 거 있었잖아. 그냥 드시면 돼요. 오케이. 빨리 먹고 빨리. 아, 겁이 나서 그래. 통과. 아직은 여유를 보이는 서영석 리포터. 다음은 3단계까지 도전을 해보는데요. 국물까지 먹어보는 여유. 그런데 점점 말도 많아지고 쉬는 타임이 늘어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아, 맵구나. 오, 야, 이게 맵구나. 오. 오, 야, 이런데 소스를 먹으라고 아까? 미쳤어? 야, 야, 미쳤어? 오. 매워졌다.혹시나 매운 음식을 못 드신다면 여성들을 위한 취향 저격 크림 짬뽕과 함께 먹는 걸 추천합니다. 매콤한 음식을 먹고 나와서 바람을 쐬니까 왠지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루가 조금 무리하시다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고요? 혹은 이 겨울이 너무 춥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매콤한 음식, 매운 음식 드시고 기력도 보충하시고 스트레스도 푸시기 바랍니다. 매운 음식 좋아? 기분 좋은 매콤함,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매운맛이 그리운 요즘. 한겨울 추위도 녹일 만큼 화끈한 매운맛의 진수.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아, 뚝배기에 센 불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조리를 하는 생선조림이나 불짬뽕, 불짜장 모두 비법이 우리 지역 청양에서 나는 고추, 청양고추였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인의 매운맛 하면 이 청양고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너무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면 위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매운맛을 중화시킬 수 있는 계란 노른자나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매운맛을 중화시킬 때 과일맛 나는 음료를 많이 마시곤 하는데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과일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바로 한라봉인데 네. 제주도가 아닌 거제도에서 요즘 한라봉이 풍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한라봉은 제주도의 특산물이긴 하지만요. 풍부한 일조량과 포근한 해양성 기후 덕분에 거제도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한라봉 수확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둥그러니 복스럽게 생긴 외모에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시트러스 향. 거기다 새콤달콤한 과즙까지. 삼박자고로 갖춘 과일계 최고봉. 콧대 높은 과일, 거제 한라봉이 돌아왔다. 찾아간 곳은 거제 소랑리의 한 바닷가 마을. 하지만 오늘은 바다의 짠맛이 아니라 대롱대롱 청량감을 가득 머금은 요 상큼한 맛이 주인공이다. 거제 한라봉 많이 드십시오. 동글동글 아삭아삭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린 전구처럼 오렌지빛 존재감을 반짝반짝. 아유, 탐스럽기도 해라. 1월 한 10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1월 한 말까지 기준으로 수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특이한 게 설을 기점으로 하니까 지금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제대적이죠. 그리고 맛도 지금 익는 이 시기가
가을에 생산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생산되는 그 수확 시기입니다. 지금은 26개 농가에서 연간 170톤을 생산하며 명실상부 거제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래도 이제 한라산 모양을 닮은 데다가 삼방산 모양, 제주도 삼방산 모양 이렇게 봉우리가 있다 해가지고 한라봉이라고 이름을 그래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쓰는 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봐서 한라봉이라고 다 통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전라도 쪽을 저리 가면은 민봉 예쁘다고 해가지고 예쁘게 생겼다가 민봉이라고 이름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 옹골찬 한라봉의 재배 비결은 다름 아닌 거제의 풍부한 일조량과 포근한 해양성 기후 덕분이라고. 그제 한라봉은 약 20년 정도 재배가 되어 왔으며 특히 1조 시수가 약 2250시간 정도 되고 연평균 기온이 약 14도씨 정도 되어서 재배 최적지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풍미, 향이 굉장히 풍부하고 새콤함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질러지면 또 상하거든요. 그런 게 아주 조심을 해야지. 이렇게 짜는 것도. 이거 그냥 이거 한 개 한 개 열매 열면은 이거 한 개 한 개 1m니까. 그러하고도 예, 또 이런 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라봉 열매마다 짝꿍처럼 붙어있는 의문의 빨래집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게 부러지면 갈한기가 지금 이게 뭐 가격을 치면은 뭐 한 4,000원 이렇게 치는데 갈은 뿌리지를 못 쓰잖아요. 그냥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갈 한 개 한 개를 소중히 다루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일이 갈 한 개 한 개 묶고 있어요. 이어 무성한 이파리 속에 숨겨진 가녀린 몸매. 하지만 우습게 보지 말라우. 무려 10년이 넘은 중후한 과수로서 한 나무당 120개가량의 열매가 맺힌다는데.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뭐가 있을까? 이거나 맛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큰 거는 조금 비쌀 뿐이고 작은 거는 좀 쌀 뿐이고 그 차이입니다. 어느 거라도 다 맛이 있으니까 사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거제 한라봉을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수확 체험. 딱딱을 하셨는데 이게 짙은 색이 나는 게 감미비도 좋고 단맛도 좀 더 나고. 그리고 냄새 맡아봐. 아니 어떤 거? 한라봉 껍질을 손등에 문질문질. 이렇게. 한라봉 따는 데가 거제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약해가지고 왔습니다. 날씨가 여기서는 따뜻해서 또 제주도 아니더라도 이제 거제도에서도 한라봉 체험도 할 수 있고 좋게 됐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이것다 봐. 아이들 눈높이에도 딱 맞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싹둑. 한라봉 땄어요. 비타민C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성분은 물론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과일로도 사랑받는 한라봉. 그러니 쉴 새 없이 쏙쏙 입으로 직행이다. 맛이 어때? 맛있어? 엄청 달콤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달콤, 좀 스윗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직접 따서 직접 먹으니까 더 맛있어 하는 것 같고요. 네, 맛을 보니까 풍미도 있고 향기도 좋고 그리고 너무 새콤하거나 또 너무 달콤하지 않아서 계속 들어가는 맛? 아이들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따고 싶다. 이게 참 얇아서 조금만 그래도 상하거든. 그래서 참 아다롯이 따랍니다. 이렇게 한껏 수확한 한라봉은 농장 인근에 위치한 선별장으로 이동. 소담스러운 모습으로 얌전히 신체 검사를 기다린다. 그런데 간편한 자동 선별기 놔두고 왜 귀찮게 직접 손으로 잰대요? 그게 나보다 늦다고 자동이. 이야기하는 게. 맥가 이야기하는 게. 나 손보다 늦어. 기기가 나보다 늦어서 내가 기기를 치웠다고. 기기를 사왔는데. 이렇게 꼼꼼하고 야무진 손끝은 이미 과수 농가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짜자하단다. 제주도에서도 오늘 교육을 받으러 옵니까? 몇 번 오는데? 1년에 네 번이나 올걸? 서너 번 올걸? 이제 지나기 이제. 몰라. 촬영하는 가 봐요. 한 동장 지금 그대로 손도 못 댔다. 촬영하네. 아이 오늘 나가고 정대로 전화가 있나? 한라봉 사러 왔다 이요. 자,
점점 가요, 점점 가요. 소리 지르려고. 이거 이제 레드왕. 레드향. 레드향. 레드왕이네. 그래가지고 요 밀감이 이래. 갑자기 한라봉은 어디 가고 웬 레드향의 등장인가 했더니 오호라 망감류 사총사가 다 모였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오시면은 뭐 레드향의 맛이 딱 큰 사람, 한라봉의 맛이 딱 하는 사람. 나는 한라봉이 제일 맛있어요. 아유 아무리 말해봐 상관없다. 자기가 먹고 싶어요. 주요 고객 90% 이상이 직거래 손님이다 보니 후한 시식은 기본. 상큼한 향이 사라질 새가 없다. 새콤 달콤 첫사랑이 생각나요. 맛있다. 그 이제 수부이 조금만 오고 왔는데 조금 뭐, 좀 사갖고 자꾸 맞아요. 세 개 아, 예, 알았어요. 네. 얼마나 그렇구나. 되게 그렇거든. 아니 한라봉 그 심어가지고 출하할 그 시점부터 계속 그 사 먹고 있구만. 왜 드십니까 아버지? 아 만능게 이제 묵지. 뭐더러 묵었어? 한라봉만큼 맛은 아까도 말했지만 당도 정하고 산도 정하는 과일 없으니까 한라봉만큼 맛있는 과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제 한라봉 최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톡 터지는 상큼함에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과일. 돌아오는 설 연휴 고모니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거제에서 한번 만나봉. 거제 한라봉 많이 드십시오. 네, 이 한라봉을 따고 선별하는 과정 모두 손으로 직접 하시는 건데 네. 그동안 한라봉 무심코 먹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그 과정을 알았잖아요. 네. 앞으로 한라봉 먹을 때 그 맛이 더욱 맛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라봉은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고 진한 것이 맛있다고 하고요. 만졌을 때 단단하고 껍질이 들뜨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 고르실 때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한겨울이지만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3.6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6도나 웃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더 쑥쑥 오르면서 대전이 13도로 마치 초봄 같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걱정되시기 마련이시죠.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1도, 세종 12도, 대전 13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9도, 홍성 10도, 보령 11도로 평년 기온을 8,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보기만 해도 기운이 펄펄 우리 집 명절 음식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928번님, 예, 설 명절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손만두입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가족 모두를 위해서 만두피도 직접 밀어서 만듭니다. 우와. 85세인 친정 엄마께서도 같이 빚으십니다. 우리 집만의 대표 메뉴 김치 손만두. 우와. 한국의 맛이죠. 맛있겠네요. 와. 직접 밀어서 네.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두피까지. 네. 정말 맛있겠어요. 쫄깃하겠죠. 그래요. 예. 5646번님,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하는데요. 이번 설 명절도 독거 어르신분들을 위해 명절 음식을 준비했답니다. 오늘은 전을 부치고 나물무침을 하러 가려고요. 아, 네. 명절에도 어김없이 아. 그 봉사활동을 쭉 이어가시는군요. 네. 예, 박수를 보냅니다. 예. 8099번님, 동태전
고치전, 호박전, 고추전 등 다양하게 전을 부쳐봤습니다. 이상하게 명절이 되면 유독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네. 제 기분 탓이겠죠? 이번 명절에는 또 무엇을 먹을지 만난 게 너무 많아서 와, 행복합니다. 명절인데 좀 많이 드시면 어떻습니까? 그 말 지키세요. 네. 예.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예. 6990번님, 설날 아침 차례상에는 고깃국부터 각종 떡, 과일, 전이 기본적인 음식이죠. 저희 집에는 이번에 새롭게 상큼한 달래 겉절이를 꼭 올리려고요. 미리 한번 만들어서 가족들과 먹어봤는데 이번 설 명절 달래 겉절이에 젓가락들이 줄을 서서 대기할 것 같네요. 예, 명절 음식들 기름지기 때문에 좀 느끼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달래 겉절이를 이렇게 살짝살짝 올려서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0656번님, 명절하면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전이죠. 저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알록달록 꼬치전이 가장 맛있던데 아침이 좋다 MC분들은 어떤 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예, 어떤 전? 저는 동태전과 고기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육전. 육전. 맞아요. 너무 맛있죠. 없어서 못 먹죠. 네. 예, 비싸서 못 먹죠. 맞습니다. 육전을 좋아한답니다. 예.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이 오늘도 사진 사연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네. 사진 받아보니까 벌써 명절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사진 잘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일석이조 이벤트가 내일부터 27일까지 대전효문화진흥원에서 이어집니다. 2020 대전 스카이로드 설날 큰 잔치는 25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은흥정의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2020 경자년 설날 큰 잔치도 25일부터 이틀 동안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이어집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제기차기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이 내일부터 27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2020 서산 해미읍성 설맞이 민속 한마당이 25일 오후 1시부터 서산 해미읍성에서 펼쳐지고 제17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다음 달 29일까지 홍성 남당항 유원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네. 예, 고향 가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열차 운행 횟수와 좌석 수를 더 늘리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KTX 좌석도 평소보다 7만 3천석 더 늘리기로 하고요. 또 주요 노선의 새마을호, 무궁화호도 80회 더 추가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 주요 역에서는 다과와 전통차 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전통놀이 체험 등 문화 행사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고향길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